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더블킥과 함께 쓸 수 있는 드렁큰 셔플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먼저 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 원, 아, 투, 쓰리, 아, 포, 파이, 아, 식스, 세븐, 아, 에. 자, 그러면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발은 대각선 뒤로 진행해 줍니다. 둘, 발을 모아주고요. 셋은 보고 있는 그 방향 그대로 다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똑같이 대각선 뒤로 발 모으고 그 방향 그대로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렁큰 셔플은 원, 아, 투의 카운트를 사용하는데요. 중간 카운트가 아이기 때문에 원과 투보다 짧게 이용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 아, 투, 쓰리, 아, 포, 파이, 아, 식, 세븐, 아, 에. 지금은 동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발동작만 보여드렸지만 이건 당연히 자이브니까 스윙 액션을 사용하셔야 돼요. 스윙 액션 같이 사용해서 음악에 맞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